여름이 되면 국경의 섬 쓰시마에 축제가 열린다. 아리랑 마츠리라고 불리우는 이 축제는 조선통신사가 오갔던 영광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다. 400년 전 쓰시마를 지나 일본 본토로 들어간 첫 번째 통신사는 돌아오는 길에도 이 섬을 불렀다. 그때 통신사는 일본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한 조선 선비를 데리고 왔다. 조완벽이라는 이름의 선비. 그는 베트남까지 끌려가야만 했다. 마침내 선비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올해는 조선통신사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같은 뜻깊은 해를 맞아서 오늘 한국사 전에선 한 선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607년 조선통신사와 함께 조선의 선비 조완벽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그가 살았던 시대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조완벽의 삶은 400년 전 조선이 겪었던 치욕과 영광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그 이름조차 낯선 인물 조완벽. 그런데 사실 이 선비의 삶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록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낙산공원의 한켠, 조그만 초가가 있다. 비바람만 맞겠다는 의미의 비우당은 조선시대 실학자 지봉 이수광이 머물던 곳이다. 대감, 오늘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쓰셨습니까? 아, 오늘 기이한 이야기를 들은 걸 적고 있었소. 부인, 조완벽이라는 선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소? 조완벽이라뇨? 그가 대체 누굽니까? 오늘 남쪽 땅 진주에서 온 친구가 전해준 말인데 조완벽이라는 선비가 있다고 하오. 이수광은 지봉유설과 지봉집을 통해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았다. 그 책들 속에 이수광은 조완벽이라는 선비의 일생을 적어두었다. 조완벽은 진주의 선비였다. 선비의 풍류를 간직한 천년 고도 진주. 예로부터 영호남의 관문으로 군사적 요충지였다. 진주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1592년. 바다를 건너온 왜적은 전라도를 차지하기 위해 길목에 있는 진주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김시민이 이끄는 관군과 의병은 이만의 외적을 물리쳤다. 다음 해 전열을 정비한 일본군은 대규모 화력을 총동원, 다시 진주를 덮쳤다. 열흘간의 치열한 전투. 진주성은 적군을 받아들여야 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던 진주 선비 조완벽. 그는 다행히 살아남아 20살을 맞이했다. 글과 춤을 즐기는 진주 선비의 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온 것도 이 시기였다. 조선과 일본 간의 지리한 협상이 결렬되고 일본군은 다시 바다를 건너왔다. 이른바 정유재란이었다. 섬진강을 목표로 진주로 들어온 외장은 시마즈 요시히로. 명나라 병사들이 귀신 장군이라고 불렀던 인물이다. 시마즈의 병사들은 일대를 뒤지며 도적지를 일삼았다. 진주 선비 조완벽도 시마즈군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20살의 나이에 조완벽은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진주 지역으로 들어오는 바다 4천만. 이곳은 시마즈 요시히로의 외성이 있던 곳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수륙 요새 선진리성은 일본군의 전략적 거점이었다. 남해안에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시마즈 요시히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사천 선진리성을 겨냥했다. 조명 연합군의 총공격. 그러나 시마즈 요시히로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 전투는 반나절 만에 끝이 났다. 시마즈는 본국에 38,716명의 목을 뱉다고 보고한 후 성 구석에 쌓아 올렸다.
고량에서 이순신에게 패하기 전까지 4천만은 시마즈 요시히로에 받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을 통해서 일본군의 일본군이 그 안전하게 철수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많은 우리의 포로라든가 정유재란 때 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약탈됐던 많은 물자들이 이곳을 통해서 일본으로 빠져나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했던 유학자 강항은 배를 타고 끌려갈 때의 비참함을 기록해두었다. 전라도 무안현의 한 모퉁이로 끌려갔는데 그곳에는 적선 6,700척이 수리에 걸쳐서 가득 차 있었고 이 배 저 배에서 우리나라 남녀가 부르짖어 우는 소리가 바다와 산을 진동하였다. 고향 앞바다에서 일본군의 배에 실렸던 조완벽. 발밑으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 7년 전쟁을 통해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의 수는 무려 10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끝없는 포로의 행렬 속에 20살의 진주 선비 조완벽이 있었습니다. 포로들의 공포, 두려움,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찬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끌려간 조완벽. 과연 적국의 땅 일본에선 어떤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과거 사치마로 불리웠던 큐슈의 남쪽 가고시마현. 많은 조선인 포로를 끌고 갔던 시마즈 요시히로는 사치마번의 17대 번주였다. 전쟁이 끝난 후 이곳으로 끌려온 전희생이라는 포로가 조선으로 비밀 편지를 보냈다. 저희들은 고향을 떠나고 부모와 헤어진 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있으면서 날마다 고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사치마 주에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총 3만 700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본국으로 살아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돌아갈 수 없었던 포로들, 그 후손이 아직 가고시마에 살고 있다. 심수관가는 시마즈가 끌고 온 도공의 후예다. 조선인 도공들은 도자기를 빚는 조건으로 조선인만의 마을을 만들었다.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그들은 조선식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서는 조선의 말과 글을 썼다. 남원에서 끌려온 도공 심단길의 후손인 심수관가에는 400년을 내려오는 가보가 있다. 우리가 도인이었을까? 고려와 초대 심단길 적혀져 있다. 만금
もうこんな400年の歳月でボロボロになってます。しかし村の数箇所に望郷の丘があるんです。そこに立つと海が遠く見えるんです。その海の向こうに韓国がある。方角は違ってるんです。韓国の方じゃないんです。しかし海の向こうに海さえ越えたら韓国があるという、その思いでおそらくその丘に立って韓国を見るとき、懐にしまっていたこの万軍をつけて故郷の親に挨拶をしたと思いますね。도공들은그나마대우가나은편이었다탈출에성공한포로정희득은당시포로들의상황을기록하고있다최덕량이연병으로죽었는데외놈들이다투어칼을시험한다며시체를갈라놓았다담양출신이승상은어린자식이일본인의칼에죽는것을목도했으며자신은외인의외양간과뗄나무머슴을하고있다양돌많은사람들을모아배를훔쳐도망갔으나뒤쫓는외인에게잡혀배안의사람의거의반이나베어죽임을당했다조완벽도다르지않았다조완벽전에따르면그역시외인의종노릇을해야했고그생활은심히고달팠다늘상고향땅을그리워하는나날이었다그고통을벗어나는길은도망쳐서고향으로돌아가는것뿐이었다카고시마항은일본최남단의항구였다이곳에는일찍부터서양인들이드나들었다카고시마는남쪽바다로열린일본의창이었다임난이후대륙으로의길이막히자시마즈는남방무역에뛰어들었다카고시마는해외로떠나는배와상인들로북적이는국제무역도시로변모해갔다で鹿児島の場合は島寿司だけでやるにはちょっと新鮮っていうのは大変な金額に入りますのでおそらく京都の商人団がその背後にあるかと思われますですから鹿児島に入ってきた品物が京都大阪そういう地域での貿易品交易品となって展開するかと思います조완벽에게새로운운명이찾아왔다교토의상인에게팔려가게된것이다400년의역사를지닌교토의한사찰사찰의한법당이절을세운사람을기리는공간이다토목사업으로큰돈을벌었던전설적인상인스미노쿠라류이그가바로조완벽을교토로데려온상인이었다
임난 이후 스미노크라는 해외 무역에 뛰어들었고 그 예배는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을 향해 바다를 건넜다. 근데 京都だったらもう確実に高瀬川を作り保津川を開削し、京都では織物関係もやってますしね。その前を土葬屋さんなんですよ。土葬屋さんっていうのは今でいう金融業ですね。で織物もして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非常にこう幅広くこう根付いてますから、 ここで一つその海外に行こうと思う力を持てるのは誰だろうかと言いますと、やっぱり住之倉家以外考えられないと言われてますね。 효해 문자. 문자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스미노크라는 노예 조완벽을 배에 실었다. 스미노크라는 당시의 국제어였던 한문을 자유로이 구사하는 조완벽이 필요했다. 조선 선비 조완벽. 그는 장사치의 노예로 전락했고 고향 땅은 더욱 멀어져 갔다. 탈출만을 꿈꾸며 고된 노예 생활을 했던 조완벽. 그러나 그는 탈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일본의 무역 상인에게 팔려서 또다시 미지의 세계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1604년부터 안남국, 즉 베트남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방문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베트남을 방문한 최초의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머물던 도중 그는 매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바닷길로 3만 7천 리다. 사치마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나아가 중국의 장조와 광동 등을 지나면 베트남에 도착한다. 세계는 이미 대항해의 시대였다. 베트남에서는 유럽인과 중국인, 일본인이 드나드는 국제시장이 펼쳐져 있었다. 조완벽이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은 지금의 하노이 부근의 바닷가였다. 조완벽이 도착했을 무렵 베트남에는 유교 문화가 꽃피고 있었다. 유교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은 공자를 모시는 문묘이기도 했다. 당시 공자의 사상은 베트남의 통치 이념이었고 한자는 베트남의 공식 문자였다. 국자감의 학생들은 유교 경전으로 공부했고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고자 했다. 당시 베트남은 조선 못지않은 유교 사회였다. 베트남 관리들은 조선 선비 조완벽을 주목했다. 시청자 마이 마이
조완벽은 베트남의 한 지방 장관의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고관 수십 명이 열을 지어 앉아 있었다. Đây là các đặc sản của Việt Nam. Xin mời ngài. Xin chúc khỏe ngài. Xin mời ngài. 그들은 그가 조선인이란 말을 듣고 후하게 대하며 술과 음식을 접대했고 포로로 잡힌 사정을 듣고 외놈이 귀국을 침범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며 동정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한 권의 책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귀국의 지봉 이수광의 시라며 당신이 고려 사람이니 지봉 이수광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완벽은 지방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 잘 모른다고 대답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를 의아하게 여겼다. 조완벽이 그 책의 내용을 보니 고금의 명시 수백 편을 실었는데 그 가운데 이수광의 시가 첫머리에 있었고 모두 붉은 묵으로 비점이 쳐져 있었으며 그들이 상찬에 마지 않았다. 또 조완벽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끼고 외우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이 어떻게 이수광의 시를 알게 된 걸까? 하노이 근교에 풍씨들의 집성촌이 있다. 풍씨들은 이 마을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한 선조를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오래된 초상화. 베트남에서 학문의 신으로 불리는 이 사당의 주인공. 그가 바로 베트남의 이수광의 시를 소개한 인물. 400년 전의 대문장가 풍극관이다. 풍극관이라는 분은 대감의 시를 대체 어찌 알게 되었다 합니까? 부인, 내가 15년 전에 영경에 사행을 갔던 것을 기억하시오. 그때 명나라 황실이 불에 타 그 일을 이분하기 위한 진의사로 갔던 것이오. 영경에서 우리는 50여일간 옥화관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 옥화관에는 우리 일행 외에도 월남에서 1년을 걸어왔다는 사신들 23명이 먼저 머물고 있었소. 그 사신단의 정사가 바로 풍극관이란 어른이요. 연경에서 두 나라의 사신은 35살의 나이 차이도 잊은 채 시문을 주고받으며 어울렸다. 의관이 다르고 살아온 제도가 다르지만 우리 서로 문자를 통해 글을 함께 나눌 수 있네. 그대와 나 비록 산과 바다 넘어 살고 있으나 같은 성현의 경전을 읽어왔구려. 해외의 귀한 손님 서로 만나보았고 세상에서 못 보던 글 이제야 보았노라. 그대와 나
번갈아 손님과 주인 되고 동과 남의 아름다움 갖추었으니 마음대로 칭양하세. 이별을 앞둔 풍국관은 자신의 시집 서문에 이수광의 글을 부탁했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조선과 이수광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을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7년 후 약속대로 베트남에는 이수광의 시가 널리 퍼졌다. 일본인에게 끌려 베트남까지 갔던 청년 조완벽이 이를 목격한 것이다. 조완벽이 베트남을 처음 갔을 때 많은 베트남인들은 지봉 이수광의 시를 유행가처럼 외우고 있었는데요. 조선과 베트남은 같은 유교 문화권 안에 있었고 또한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는 점에서 서로 닮은 나라였습니다. 조선과 베트남의 사신들이 중국에서 만나면 서로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우정을 돈독히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1597년 이수광과 풍국관이 나누었던 시문이 베트남에서 크나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조완벽의 베트남 체험에 관해서는 이수광뿐 아니라 안정복, 이익, 이덕무 같은 실학자들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동남아시아 무역의 실상과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조완벽의 이야기는 일찍부터 일본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조완벽의 삶은 조선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조완벽이 기적적으로 고국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에서 지난 여름 큰 축제가 열렸다. 쓰시마를 지나갔던 조선통신사의 역사를 기억하는 축제다. 정확히 400년 전 이 섬을 지나갔던 첫 번째 통신사의 정식 명칭은 쇄환사였다. 쇄환이란 끌려간 동포를 샅샅이 뒤져 데리고 돌아온다는 뜻이다. 1607년 쇄환사는 임난 포로를 데려오려는 조선 정부의 의지였다. 이 책은 저에게 그 15대조가 되시는 칠송공 할아버지께서 그 쇄환사 일행 504명 중 부사였던 칠송 경섬. 400년 전이 1607년에 경섬은 한양을 떠나던 날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7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쇄환사의 행적을 기록해 두었다. 400곡금년이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상의 침필을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그 당시 한양을 떠날 때 아마 거의 뭐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가시지 않았나.
전쟁이 끝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바닷길. 적국의 한가운데로 504명이 건너갔다. 세환사는 먼저 일본 막부에 조선 정부의 국서를 건넸다. 두 나라가 새로 화친을 맺으려 하는 지금 사로잡힌 남녀들을 모두 돌려보내 주어야 전대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다. 속히 명령을 내려 즉시 쇄환하되 한 사람의 남녀도 빠뜨리지 않아야 앞으로의 두 나라의 교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조선과의 국교 재개를 원하던 막부 정권은 쇄환사에게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쇄환사가 오사카의 점포란 곳을 지날 때였다. 어떤 남자 하나가 호구의 갈대밭 속에서 달려나와 부르짖기를 나는 조선 사람이오 배에 태워주시오 하므로 배를 멈추어 태워줬다. 그 주인 외인이 놓아보내려 하지 않으므로 도망쳐와 여기 숨어서 행차를 기다렸다고 한다. 또 남녀 수십 명이 갈대밭 속에서 나와 부르짖음으로 모두 배에 오르게 하였다. 한 여인은 몸을 빼 달려왔는데 그의 남편 외인이 칼을 어루만지며 맞서서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또 한 여인은 그의 남편이 놓아보내려 하지 않자 사신의 행차를 구경만 하겠다고 속이고 우리 일행이 지나갈 때에 군관들의 호위 행렬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남편이 따라왔으나 잡지 못하였다. 도처에서 가로막는 일본인들을 뚫고 조선 포로들이 쇄환사 행렬로 뛰어들었다. 포로를 옮기고 숨겨놓는 일본의 태도. 이에 쇄환사들은 분통함으로 치를 떨었다. 쇄환사가 교토에 머물 때 포로 구출 작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숙소를 찾아온 은진 출신의 선비 김진생은 멀리 사치마로부터 처자를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쇄환사를 찾아왔다고 했다. 김진생이 쇄환사 앞에 꺼내놓은 것은 조선인들의 편지. 사치마의 포로로 잡혀있는 조선인들이 구출되기를 갈망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교토의 숙소로 또 한 사람의 선비가 찾아왔다. 베트남과 일본을 오가며 노예 생활을 하던 조완벽이었다. 윤달 6월 1일 큰 비. 외경에 머물렀다. 숙소로 찾아온 진주 선비 조완벽은 영리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유문 한 통을 주어 널리 포로들을 불러 모아 쇄환하게 하였다. 유문은 쇄환사가 왔다는 보고문이자 쇄환사를 대신하여 포로를 구출할 수 있는 위임장이었다. 끌려온 지 10년이 지난 선비들은 현지 사정에 밝았다. 이들은 쇄환사의 임무를 위탁받고 일본 전역으로 다시 흩어졌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세완사가 가지고 간 그 유문들은 대부분이 한자로 쓰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완사가 왔다는 사실이나 또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선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그러한 정보를 접하고 적극적으로 일반 백성들을 고국으로 송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시켰다고 보고요. 그러한 이유들은 기본적으로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임진왜란에 대한 책임감, 결국에 국가의 상위층 레벨에서 국가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피해를 백성들이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정부의 의지는 선비들의 의지였다. 유교 이념으로 교육받은 조선 선비들. 그들에게 백성은 하늘이자 근본이었다. 조완벽도 그 의무에 동참했다. 일본인들의 위협을 뚫고 조선 포로를 구출하는 것. 선비들은 그 위험한 길을 기꺼이 나섰다. 선비들의 도움으로 임무를 마친 경섬은 여섯 달 만에 쓰시마로 돌아왔다. 포로의 몸으로 일본 각지 흩어져 있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인 주인들이 앞을 다투어 서로 숨기려 하니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다. 되돌아오는 포로를 점검해보니 남녀를 합쳐 겨우 1,418명에 불과했다. 그 1,418명의 조완벽도 있었다. 배를 내려 한달음에 달려온 고향. 주머니!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고향 진주에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완벽은 10년 만에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다.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조완벽이라는 선비는 어찌 살고 있다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 아내와 함께 잘 살고 있다고 하니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소. 다행한 일입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소. 참으로 다행한 일이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났다. 3년 전 국립 진주박물관에 이지영 명문가에서 보관 중이던 자료 한 점이 기증되었다. 1634년에 작성된 진주 향안. 그 조완벽이라는 분이 제 나오죠. 안규가 향촌 사회의 자측 유약과 명망가들의 이름이 적힌 이 향안에 포로 출신의 한 선비 이름이 실려 있다. 조완벽이라고 이제 이름이 여기 나오게 되죠. 외란과 호란 이후 전후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시절, 이 기록은 귀국 후 조완벽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포로로 붙잡혀서 해외에서 약 10여 년간의 그런 그 젊은 세월을 보낸 조완벽은 진주로 다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진주에서 향안에 등재되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조완벽은 유력자로서 말년을 살아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선비로서 또 그리고 지방의 그 유력자로서 전후 복구에 많은 보탬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0년 전 임란이후 최초의 통신사, 즉 쇠환사가 1418명의 조선인 포로들을 구해온 뒤에도 조선 정부는 포로 구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625년까지 두 차례 더 쇠환사를 파견, 일본인들이 숨겨놓은 포로들을 찾아내서 모두 7500명의 조선인 포로들을 고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조완벽의 이야기는 400년 전 전쟁의 비극을 말해주는 한편 베트남과 조선이 이룬 따뜻한 우정의 역사,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갔던 자국민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데려오려 했던 조선 정부의 치열한 노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사 전, 오늘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결같이 선비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진주선비 조완벽 편이었습니다.